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heaven이란 말, 하늘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두 번째로는 어머니, mother,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home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서양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종교적인 힘, 어머님 여인의 위대한 힘, 가정의 새로운 그런 결단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머님, 여인들의 힘과 가정의 매니지먼트, 가정의 경영을 통해서 이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3500년 전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경영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350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학, 행동의 경영학, 가정의 경영학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면 그 집이 우리를 잘 가꾸어 줄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잘 경영하고 가정을 잘 가꾸면은 그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되고 지도자가 탄생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이 경제적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보타지 혹은 파업,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여수상이었던 대처가 수상직을 맡아 있는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그 여자가 가지는 가정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뿐 아니라 고르바체프가 그 여수상의 관저를 방문했을 때에 당신의 나라는 경제적인 개혁, 정치적인 개혁이 없이는 역사에 뒤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었을 때에 이 고르바체프가 돌아가서 페르스트로이카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의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형성된 것도 대처 수상의 지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위기,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21세기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천년왕국 앞에 놓고 전 세계가 변혁의 아픔과 변혁의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집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화는 아픔이 따릅니다. 모험이 따릅니다. 값을 지불해야만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가정, 변화를 두려워하는 백성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파산된 가정
24만 7천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정의 경제적인 파산의 원인이 무엇이냐? 미국의 어떤 책에 기록된 걸 보니까 여덟 가지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는 자녀들의 훈련 교육이 부족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훈련이 부족하고 교육이 없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망각했다. 이를테면은 가족의 가계부를 기록한다든지, 그건 단순한 기록이지만은 그것이 망각된 거다. 여러분, 미국 사람의 가정을 가게 되면은 뭐 여행을 할 때도 꼭 가계부를 적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적는 것이 최근에 다 잊어버려졌어요. 그것이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의 가계부터 적는 것이 경제 문제 해결의 요인이었는데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뱅크럽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서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남용했다. 신용카드를 아주 쓰레기같이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남용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는 비상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어려울 때 비상금을 쓰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미국의 상황이다마는 수입의 45% 내지 50%를 주택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 일곱 번째로는 수입의 35%를 식품 소모에 허비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쇼핑센터가 많이 생기고 마켓트가 많이 생기고 백화점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살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쇼핑 스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꼭 메모리해가지고 가게에 필요한 것만 사지 충동 구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쓸 거 못 쓸 거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냉장고를 이어놨지만은 나중에 보면 냉장고 35%가 다 썩어 먹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하기를 냉장고부터 빨리 우리가 손질해서 전부 다 먹을 걸 다 먹고 치우자고 말이에요. 냉장고 청소부터 하자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 성장이 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쇼핑 스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쇼핑센터에 가서 먹을 거 잔뜩 사다 놨지만 미국 통계지만은 35%를 썩어버리고 먹지 못하고 내버린 것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극히 충동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경제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말인 아니요,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런 얘기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건 안 됩니다,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I can't afford it. 난 이걸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의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나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은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될 때에 그의 환경이 변화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합니다. 변화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윌리엄 제임스는 우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가 변화될 때에 환경이 변화되고 만다고 하는 심리학자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고칫거리가 뭐니 미혼녀의 문제입니다. 미혼녀가 아기를 낳는데 이 미국에는 고등학교에도 미혼녀 아기를 돌보는 널서리 스쿨이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내쉬빌 테네시에 미혼녀를 돌보는 미혼녀 보호원이 하나 생겼는데 소위 Mercy Ministry in America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쉐리라고 한 18살 난 미혼 처녀가 임신이 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쉐리는 부끄러움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도피하며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기독교 기관인 이 미혼녀 보호원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이제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 인생을 결단하기 시작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만에 그는 축복 가운데 잘 믿는 청년 네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납니다. 이 쉐리는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든지 간호사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이 데일과 덕을 응원했습니다. 이 착한 데일, 독실한 신자인 데일은 자기 아내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4년제 간호사가 되는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분만실에 가서 이 쉐리는 아기의 하나를 받으면서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리란 사이에 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변화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 나갈 때에 상처가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상처,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위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변화의 목표로 삼고 극복해 나아가야만이 이 나라가 살고 이명직이 살고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본을 보여주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경영학에 보면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 같이 하실까요? 다 같이 따라서 1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나니라. 모든 경영은 마음의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나니라. 그 경영을 하나님께 고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소원과 내 마음의 경영안이다 이루리라. 응답하시리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는 최선을 다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나니라. 여러분 이 시대처럼 우리들의 지혜를 요구하는 때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함으로 위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함으로 새로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대인이 노벨 수상자의 37%가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의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신명기서와 지혜서와 시편을 많이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세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의 37%가 그들의 신앙과 그의 기도와 성서의 말씀을 하는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의 용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잘 살다가 좀 어려운 시대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모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안 쓸 거를 안 쓰고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할 때에 가정과 여자들이 나서면은 경제 위기는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여자들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귀하는 말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험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물 그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났댔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오늘 이민족이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결단을 할 때입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 사랑을 했습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우리는 배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물질을 사랑했던 것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서 위기를 축복의 계기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가정이 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팀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한테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이 될 때에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창조력을 발휘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이 될 때에 사회가 하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큰 상처들 토기 그릇 속에 보화가 닿는 것처럼 오늘 깨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미국에 이혼하는 가정의 75%가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에서 온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가정에 실직자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가정에 하나이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팀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그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인격과 재질을 가지고 자라는 건 소중히 여기고 키워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존중 여기는 가정, 한 팀이 돼서 함께 지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인간이라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때 가족이 하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절을 바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절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은 뭐인 거니 예절이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사람에게 예절이 바른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무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은 비신사적이고 무리하기 짝이 없대요. 우선 그 사람의 조치보다 인상을 받으면은 관계성이 약화됩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식탁 예절부터 시작을 해서 비차에 서로 존경하고 애끼는 그런 예절을 바른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정 얘기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 하나가 독일에서 유치원에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왜 할머님 댁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와 동년배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독일 아이들과 놀다 보니까 독일의 매너를 다 배웠어요. 예절이 바릅니다. 까뜻합니다. 한국말 용어도 어린아이 용어가 어른들의 용어를 그냥 배워서 익혔어요. 내가 하면 독일에 가서 자기 아버지 교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정확하게 독일말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교수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언어부터 매너가 이제 예절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 필요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옵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호백이를 데려가는 그 집에서 이 아이를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호백이는 예절이 발라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의 예절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절은 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의 좋은 인상을 나타냅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예절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큰 손실입니다. 예의가 모르는 가정은 훌륭한 지도자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미국의 아동교육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6살 때까지 이미 다 배웠다 그랬어요. 6살 유치원 때부터 물건을 쓰고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됐을 때 나라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죄 없는 백성들이 경제로 위기당하는 것인 거니 지도자들이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물건을 쓰시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모든 백성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나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큰 위기 가운데는 서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가 부진한 사회가 됩니다. 신뢰감을 상실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믿지 못하는 가정은 그것은 이미 가정은 폐기 처분해버려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분이 지금 주미 대사로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요만한 그런 하나 낸 것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대사로 가 있으면서 미국의 지도층을 만나는 가운데 첫 마디가 뭐인 거니? 용서하세요. 그분 얘기 그대로입니다. 당신 나라의 지도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떻게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무슨 일을 어디서 손잡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신뢰감. 우리 과거의 가정은 종족보전 생물학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가정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경제적인 기능이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능이셔야 됩니다. 교육적인 기능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용 획득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신뢰감을 돈독히 하는 훈련과 기능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를 최선의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극복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의 분위기가 너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모두 다 안 된다 못한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식구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고 위기의 위기를 겹쳐서 실현에 북담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긍정적이 됩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뭉치고 기도할 때에 부정적인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놓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자세를 점검하는 여덟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인 거니? 수용적인가 거부적인가. 우리 가정에서 모든 걸 수용적인 가정은 긍정적이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응하는가 완고한가. 적응할 수 있느냐 완고하게 거부하느냐, 적응성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탄하는가 냉소적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는 감탄해야 됩니다. 신비스러운 가정,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냉소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 가정은 부정적인 가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협력적인가 경쟁적인가. 영어로 말하면 코퍼레이션이냐 컴피티션이냐.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협력의 시대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세임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나친 경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경쟁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이럴 때 이걸 다 놓고 손 들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부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하다 보니까 인격의 손상과 오늘 경제적인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지나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경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협력적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는가 두려워하는가.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닥쳐도 용기를 가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는가 회의적인가.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믿음을 가집니다만은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회의적입니다. 거기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용서하는가 정죄하는가. 가정에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파괴적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조직적인가 엉성한가. 긍정적인 사람은 조직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엉성합니다. 조직적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된됨을 그렇게 나타나니라. 무엇을 생각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정적인 데서부터 긍정적인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은 문맹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는 사람이 그의 긍정적인 것을 집어넣으면은 입력시켜놓으면 긍정적이 나온 겁니다. 컴퓨터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긍정적인 것을 매매사 심어넣으면은 삼논 위에 산논 위에 긍정적 열매를 거둡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놓은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오늘 이 부정적인 사회 속에 있지만은 긍정적인 거,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심어놓을 때에 우리의 위기가, 위기의 부정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생산적인 결실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다 따라하실까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9절에 가서 뭐라고 또 기록되는 거지?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길을 다 철저하게 다 준비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번에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보는 가운데 교장님, 교감, 교무, 주임 다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입시에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고 와서 있는 걸 철저하게 암기하고 복습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선이 인도하시지만은 내가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할 수가 없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모든 계획을 세웠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이 맡기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 장로교회 창시장인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이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이다.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공황은 오늘의 우리 경제의 위기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완전히 공장의 문을 닫고 대학의 문을 닫고 은행의 문을 닫고 실업자들을 자살하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볼셰비키는 저 모스크바 소련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그때의 미국의 경제 경황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냐 자유 자본주의로 넘어갈 것이냐는 길을 썼을 때 루즈벨트는 공산주의자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의 전략도 연구해가면서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미국의 경제 공황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니 저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에멀슨 파스팅 목사입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대설교가입니다. 모두 다 미국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미국의 모든 백성들이 리버사이드의 강단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힘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에서 실업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굶고 쓰러져 있을 때에 J.J. 라스코라는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헐값에 다 털어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러고는 맨하탄 한가운데 반석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맨하탄은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밑에 바위를 깨기 시작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층이 올라갑니다. 10층이 올라갑니다. 30층이 올라갑니다. 50층이 올라갑니다. 70층이 올라갑니다. 80층이 올라갑니다. 이 경제공황에 저 맨하탄 한가운데 건물이 높이 솟아올 때 모두 다 고개를 깨우뜨게 했습니다. 퓨리탄이 미국에 왔을 때 102명대로 102층의 큰 빌딩이 JJ 레스코가 경제공황에서 세워서 세계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 안에 101만 8천 명이 그 건물 와서 일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만 가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물이 높은 뿐만 아니라 경제의 공황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나라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올 쇼크가 났을 때에 모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울 때 극복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11조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조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의 경제공황에 세웠다는 얘기를 유유 얘기하게 될 때에 그 회사에 책임진 사람이 아이디어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오일 쇼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저 여의도의 모래사장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3층의 빌딩을 설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63층 가만히 보면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63층의 동양에서 제일 큰 빌딩을 모래사장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도 경제 이 건축 허가가 저 국회 의사당의 천정보다도 높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래사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래사장을 판 사람이 우리 교회 세상을 떠난 김광호 장로님이십니다. 도저히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어맡기고 11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을 팝니다. 2년 3년 후에 그 건물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건축허가 떨어졌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드러내면서 저 건물이 내 것이냐? 저것은 크리스찬이 11조 재단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것이라고. 모래사장에서 오일쇼크의 위기 가운데 세워진 우뚝 선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의 경영으로부터, 우리 죽은 여인들의 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는 위대한 비전과 꿈과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가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뜻하지 아니했던,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책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주부들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유기에 대해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목표를 성취하는 위대한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